여러 신문에서 지적했듯이 시민단체 하듯이 일본 가서 사진 찍고 그 무슨 극좌파든 어디든 그 진료기관 아무 데나 가서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하고 비행기 값 낭비하고 돌아오는 거는 애들이나 하는 짓이고 이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에서는 무조건 이번 주에 굉장히 한심한 뉴스 중에 하나가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후쿠시마에 간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참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구나.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왜 그렇게 한심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시민단체와 정부가 다른 게 뭘까요? 시민단체는요, 여러분, 시민단체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열심히 제기하면 되고 방식도 가끔 선동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책임 있게 하면 더 좋죠. 책임 있게 하고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최상이지만 그 정도의 역량이 없는 시민단체는 그냥 소리만 빽빽 질러도 우리가 그렇게 알아서 깎아서 들으니까요. 아, 저 사람들은 시민단체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니까라고 우리가 깎아서 듣지요. 그것만 해도 저는 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주 정확하거나 근거가 있거나 하는 기대를 우리가 잘안 하고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정부는 다르잖아요. 정부는 문제를 해소하는 집단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차분해야 되고 그 문제의 전말이 나오기 전까지 마구마구 선동해서는 안 되는 집단입니다, 정부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후쿠시마에 간 거를 보면, 야, 이 사람도 시민단체구나, 완전히.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사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게요. 자. 후쿠시마에 간 분들, 이분들이죠. 요네 분. 뭐, 저 이름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요 분은 뭐 환경운동 하던 분으로 이름이 있었죠. 자, 현지에서도 오염수 방수를 우려하더라. 이런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아니, 일본 현지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몰랐나요? 저는 이분들 출장비 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출장비를 자기들 돈으로 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라 돈으로 갔겠죠? 참, 돈이 아깝죠. 일본에서, 현지에서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일본 가야 아니하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사를 일본에 분명히 전했다. 뭐, 누구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했냐고 보면 요 진료소에 가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한 장면입니다. 여기가 이제 후쿠시마 근처에 있는 진료소인데 의사 선생님이겠죠? 우려와 반대 의사를 일본에 분명히 전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사진 찍으러 간 거예요. 여기 어디 방파제 옆에 바닷가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어제 그 기사인데 그저께 기사인데 이분들이 만났던 그 진료소가 일본 정부가 극좌파 공산주의 단체 거점으로 지목한 기관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이 60년대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죠. 적군파라 그래서 그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많았잖아요. 일본 정부는 아직도 그런 것을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데 이른바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 전국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일본 정부가 지금 리스트에 올려놓은 그 진료소랍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참 창피한 거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런 데 가서 인터뷰하고 왔다고 지금 게릴라 활동을 하는 과격파 정도라고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정세현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분이 KBS 라디오에 나와서 민주당이 수권 정당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뭐 하는 짓이냐.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빈손 방일 쇼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쇼라는 거에 더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 찍는 거, 노이즈 마케팅.
일본 안 가도 알수 있는 내용. 이거죠. 그런데 이 중앙일보에서 정확하게 지금 썼어요. 중앙일보의 사설인데,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면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신중해야죠. 선동이 아니라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이기 때문에.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모니터링 계획이 신뢰할 수 있다는 중간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IAEA에 다 믿고 맡길 수는 없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일본이 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르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도 이 사람들은 지금 와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개인의 돌출 의견이다. 그러면서 이 간사인 이 여성분 양이원영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우리더러 쇼 한다 그러는데 광우병 때 봐라 천만 명 집회하니까 정부가 미국이랑 협상 권한이 더 있었던 거 아니냐. 정신 나간 사람이죠.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광우병 괴담으로 그때 저 얼마나 많은 국가적인 역량이 손실됐습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속아서 길가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정말 그 많은 전문가들, 연예인들이 다이 괴담에 속아서 괴담을 퍼뜨려서 국가 전체가 얼마나 혼란에 빠졌었습니까? 지금 그때 뭐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고 한 배우가 지금 미국 가서 맥도날드 햄버거 먹다가 걸리고 그랬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우리가 걱정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이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야 우리가 좀더 차분했어야 된다라는 생각하시죠. 근데 이양 모식이라는 이분은 그게 아주 바람직한 역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자, 근데 여기서 그 시청자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 위성군이라는 사람이 IAEA에다가 이분이 지금 얘기한 게 IAEA에다 완전히 맡겨놓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거는 들을 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IAEA 절차대로 따랐다 그랬을 때 우리 국민들이 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AEA에다 돈을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저 국제기구의 말만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 말은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거죠. 중앙일보 사설에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풀 일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정말 볼썽 사나운 그 시민단체, 그 아주 저급의 시민단체, 저 신뢰받는 시민단체도 아니고 아주 저급의 시민단체처럼 이렇게 일본 가서 사진 찍고 오는 이런 얘기는 이건 정부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런 예민한 문제는 결국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연대해서 풀어야지 우리나라 목소리만 막 우리는 무조건 너네 못 믿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너네 못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믿어 이러면 근거 없이 반대하면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소외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슷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의 나라들하고 손을 잡고 같이 연대해서 같이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나 우리는 무조건 너네가 싫어 이러면 나중에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도 똑같이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너네 못 믿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중앙일보 사설은 저는 굉장히 핵심을 짚었다고 봐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얘기는 근거 있는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면 항의 방문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정식 대응을 해야 된다. 맞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원자력연구원 두 군데가 같이 이것을 보고 있다. 근데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고 해요. 근데 조선일보는 사실 이 얘기를 약간 일본에 유리한 방식으로 쓰긴 했습니다. 뭐냐면 일본 후쿠시마에서 해류가 나가면 그 물이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4, 5년 후에 우리 근해에 본격적으로 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좀덜 걱정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해안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 말이 맞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캘리포니아 사람들도 걱정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민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심을 해야 돼요. 근데 안심을 시키는 방식이 뭐냐면 다른 나라하고 연대해서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보시면 요 얘기, 지금 조선일보가 요 얘기를 썼어요. 삼중수소가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오염수 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건데, 삼중수소 배출량이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방류량의 10배라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나오는 삼중수소가 우리나라 원전에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바다에 내보내고 있는 것의 10배 정도랍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을 맞추고 있는 거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잘 거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조선일보 얘기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정리된 게 이겁니다. 연합뉴스에서 이걸 정리한 건데, 이게 뭐냐면,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측 데이터를 좀더 보자, 이런 분위기가 많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자료 공개해라.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 IAEA는 일본 편을 들고 있고, 그 조사단 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게, 자료를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해서 들여다보자라는 것까진 저는 우리 정부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저 폭발 사고 났잖아요.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는 거를 올해부터, 올 여름부터 태평양에 방출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자체적으로 요 필터를 개발을 했답니다. 알프스라는 필터를. 그래서 방사성 물질을 대부분 다 제거를 했대요. 근데 문제는 62개의 원소를 다 정화했는데, 요 안에서 아직 정화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삼중수소. 근데 이거를 WHO의 기준 7분의 1 정도로 농도를 낮추겠다고 밝혔고, 이 기준에 따르면 뭐 중국의 100분의 1이라나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 낮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충분히 이 데이터가 투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중국, 러시아, 필리핀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14개, 18개 섬나라가 일본의 발표 이후에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독립된 과학자 자문단을 구성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여기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러시아, 필리핀은 그 굉장히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국제사회하고 연대해서 이그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18개 섬나라 이런 나라들하고 연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보면 되는 거죠. 아까 그 해양수산기술원인가요? 원자력기술원하고 두 개의 그 기관을 지금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여러 신문에서 지적했듯이 시민단체 하듯이 일본 가서 사진 찍고 그 무슨 극좌파든 어디든 그 진료기관 아무 데나 가서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하고 비행기 값 낭비하고 돌아오는 거는 애들이나 하는 짓이고, 이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에서는 무조건 다른 나라가 볼때 우리나라가 억지를 쓰지 않는다라고 보여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같이 이해관계가 걸린, 우리하고 똑같은 걱정을 가진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과학자들이 일본에게 투명한 자료를 요청해서. 그러니까 저기 IAEA하고 너네만 자꾸 다 됐다고 얘기하지 말고 자료 주세요. 우리가 보완 자료 요청하면 또 주세요. 우리가 충분히 됐다고 할 때까지 자료 주시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 정도는 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욕먹을 일이 전혀 아닌 거죠. 자,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과학보다 감정을 앞세우는데 냉엄한 국제사회가 받아주겠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감정보다 과학을 앞세우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한테 다른 나라들이 감정만 가지고 달려들면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은 언어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저 오염수 얘기는 다음에 기회 닿으면, 앞으로 또이 문제가 진행이 될 테니까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또 하겠습니다.